안녕하세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애슝입니다.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저의 시선을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며 살고 있는 작가입니다. 저는 반려묘 뮤뮤와 함께 사는 동거인이기도 한데요. 뮤뮤와 운명처럼 만나 인연이 된 이후로 저의 삶은 하나가 아닌 둘로, 외로움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뮤뮤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은 단순히 삶을 꾸리는 터전을 넘어 생각과 감정, 그리고 취향까지 보관되는 아지트가 되기도 해요. 서로의 모습이 수집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서툴지만 다정하게 우리만의 언어와 형태로 다양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애슝입니다. 저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려묘 뮤뮤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뮤뮤가 저의 작업의 주인공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집은 오늘에 대한 일기이자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뮤뮤라는 가족과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좀 타인의 시선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걸 사실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저만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어야 좀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먼저 제가 떠오른 그런 이 집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구상을 해서 스케치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일러스트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로 채색을 하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원래 수작업을 기반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스케치는 우선 손으로 이제 정말 러프하게 먼저 풀어내면서, 그래야 좀 생각이 많이 퍼지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먼저 스케치를 연필로 우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뮤뮤는 보통 여기 이렇게 있거나요.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원래는 뮤뮤 물이 있고, 또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아예 여기에 와서 이제 엉덩이로 이제 키보드에 대서 따따따따 이렇게 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양이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배경이 일단 되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가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양이든 아니면 길에서 만난 고양이든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가 있다. 그럼 그 고양이의 주 특징이 있을 거예요. 고양이마다 성격이나 또 눈빛이나 어떤 귀가 크다거나 눈이 너무 예쁘다거나 그런 특징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특징을 주로 이제 강조해서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뮤뮤는 우선 자랑이지만 코가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 코를 그릴 때 뮤뮤를 만난 이후부터는 꼭 코를 거의 대부분 이제 핑크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고양이의 코가 다 핑크는 아니기 때문에 자랑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집에 제가 있어요. 제가 화분을 돌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화분을 돌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커다란 수호신인 뮤뮤가 존재하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화분을 돌보고 이 집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담아봤습니다. 이제 제가 했던 이 스케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을 해서 이제 디지털 작업을 위해서 컴퓨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스케치했던 그림을 이제 기초적으로 우선 대략 형태를 만들어서 채색을 해요. 그래서 지금 채색을 아주 기초적인 작업 정도만 이제 형태를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채색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감 자체를 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초 채색은 정말 어떻게 보면 대충이라고 할 수 있게 해요. 왜냐면 이 느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색 자체에 좀 몰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그리려고 했던 게 뭐였는지를 좀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그 감정이나 느낌을 우선 중요시해서 러프하게 작업을 합니다. 영감을 얻거나 이런 창작 활동을 한다고 해서 항상 무언가를 받아들이기만 하고 마음속에 쌓아놓기만 하면 저는 진짜 살아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존재를 해버리면. 그래서 나라는 사람도 있고 싶지 않고 저는. 그리고 뮤뮤라는 존재도 물론 소중하지만 우선 내가 건강해야 이 가족도 돌볼 수 있고, 내 일도 끝까지 해낼 수 있고,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또내 일을 생각해야 하고. 그것들이 이제 순환이 되려면 우선 내 자신이 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으로 버리기도 하고, 좀 생각을 쏟아내고, 지워버리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좀 정말 진짜 좀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집은 보온병이다. 고양이에게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해요. 오로지 현재만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뮤뮤의 삶이 소중히 기억되기 위해 저는 집안 곳곳에 우리가 좋아하는 형태를 채우곤 한답니다. 오후 4시의 따뜻한 빛, 계절을 품은 공기,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의 소중한 현재가 담기는 집은 우리의 따뜻한 온기와 사랑이 담긴 보온병입니다.